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영화 관람 했어요. 오늘이 아니고 어제였는데, 어제는 제가 좀 바빠서 오늘 촬영해요. 여기 보시면 그것이에요.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아니에요. 15세 관람 가고, 이렇게 봤어요. 요거죠. 그것이에요. 공포영화요. 요즘에 공포영화들이 희한하게 여름에 안 나오고, 원래 여름이 성수기잖아요. 근데 여름에 안 나오고, 여름 조금 지난, 초가을이나 늦여름 정도에 이제 개봉하는 게 많아요. 요즘에 공포영화들이 희한하게도. 이게 좀 역발상 마케팅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 여튼, 저야 재밌는 거 보면 되니까. 이거하고 살인자의 기억법하고 엄청 고민했는데, 제가 밤새고, 그 다음날, 밤새 일하고, 그 다음날 영화를 보는 거라서, 머리 많이 쓴 영화 보면 좋을 것 같아갖고 얘를 봤는데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정말 놀래키는 거 하나는 정말 많아요. 놀래키는 장면들이. 전체적인 감상평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전형적인 해외 공포 영화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 있잖아요, 그 동양적인 공포 영화들은 무서운 장면도 무서운 장면이지만은 그것보다 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공포를 많이 주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한 같은 정서가 있어서. 그리고 왜 얘 귀신이 뭐 이렇게 귀신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해외는 일단 비주얼적으로 좀 잔인한 것도 좀 나오고 무서운 장면이 많이 나와요. 스토리가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정말 그 맥 존캄이 그랬잖아요. FPS의 스토리는 포르노 같은 거라고. 그 말이 맞나?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스토리는 필요 없어요. 그냥 무서운 장면 많이 나오면 장땡이야. 전형적인 미국이에요. 미국이래. 전형적인 외국의 공포 영화예요. 전형적인. 그래서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깜짝깜짝 놀랄만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숨겨진 부분이 요만큼은 있는데, 진짜 손톱만큼밖에 없어요, 숨겨진 부분은. 그러니까 스토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여자친구랑 좀, 스킨십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 아마 여러 번 달려들 거예요. 내용은 그겁니다. 이 꼬마아이가, 처음에 인트로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인트로 부분에서 형제가 있는데, 형은 몸이 약해서 집에 거의 있는 그런 거였나? 몸이 좀 약하나? 그런 쪽이고, 동생이 비가 오니까 이제 그 하수도길에서 종이배를 띄우시다 해서 종이배를 만들어줘요, 형이. 그래서 종이배를 띄우고 노는데, 종이배가 하수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형이 만들어준 건데 막 전전긍긍 하다가, 하수도 안에서 피에로가, 하수도 아니에요. 하수도 안에서 피에로가 종이배를 보여주면서 이거 가져가야 되지 않니? 막 이제 얘기를 나누고 조금 친해지려는 순간 애를 잡아먹어요. 말 그대로 잡아먹어요. 그렇게 이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1년 후로 다시 시간 변화가 돼서 1년 후부터 이제 내용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1988년 87년, 8년, 거의 그 정도 시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 시대에도 아마 그 인종차별이라든지, 더 심했겠죠.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괴롭힘이라든지. 그래서 그 주요 등장인물들이 그 학생, 몇 살 정도였지? 거의 중학생, 초등학생, 초등학생 고학년?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중학생 정도. 우리나라 치면 아마 고1에서 중학교 후반 정도. 거의 그 정도 나이대가 뭐지? 그 정도 나이대가 이제 주인공 그 나이대인데, 그 정도에 나오는 뭐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생활 문제라든지 그런 건 다 나와요. 그런 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배경이 되고, 이제 어린아이 실종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놈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모르죠. 왜냐면 어른들 눈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계속 실종 사건이 나니까, 이제 그걸 목격한 애들끼리,
한 데 모여서 얘기를 하고 어른들은 못 보는 거다. 우리만 볼 수 있다. 우리가 해결을 하자 하면서 해결하는 내용이에요. 애들이 공포, 애들이 피에로하고 맞서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런 건데, 저는 깜짝 놀라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 사운드가 내가 박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운드가 너무 커요. 심하게 커요. 사운드가 하나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귀가 너무 아파갖고 그 정도로 사운드가 그 놀래킬 때 사운드가 화면도 뭐 놀랄만한 장면이 많지만은 사운드가 너무 커갖고 아 그 부분만 빼면은 뭐 문제없이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영시간이 꽤 길다는 거, 공평화 치곤 꽤 길다는 거, 상영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요 이게. 상영시간이 2시간 하고 30분, 25분? 2시간 25분 정도 되네요. 굉장히 상영시간이 길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천 드리고 싶은 분들은 연인, 스킨십이 필요한 연인들에게 추천드리고, 그 외에는 그다지 별로. 깜짝깜짝 놀라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절대 보지 마시고, 귀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공포영화 치고도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절대 보시면 안 돼요. 너무 시끄러워요 진짜. 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일단 그 두 부류 말고는 뭐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해외 공포영화 좀 봤습니다. 컨저링 1 이후로 컨저링 1 이후로 극장에서 공포영화 봤네요. 집에서 공포영화 다른 거 보다가 극장에서 오랜만에 봤네요. 그럼 여기까지 세이카의 빨리 세이카였고, 물건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오네요. 보이스노벨도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 제가 한 다다음 주 정도,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꼭 보이스노벨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세이카의 빨리 세이카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